깡충깡충 토끼와 엉금엉금 거북의 달리기 시합. 원작 이솝, 글 전유준, 그림 정선자, 낭독 김은양, 출판사 주식회사 한국비아제. 햇살이 따사로운 여름날, 깡충깡충 신나게 산을 내려가던 토끼와 엉금엉금 힘들게 산을 오르던 거북이 만났어요. 어이! 리딩보 거북아, 어딜 가니? 누구라고? 누림보? 거북은 누림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토끼야, 걸음 좀 빠르다고 잘난 체 하지 마. 누가 더 빠른지 대기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야. 뭐라고? 토끼는 떼굴떼굴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지 달리기 시합을 해볼까? 좋아, 너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거미, 나한테 덤비다니. 토끼는 자신감이 넘쳐서 우쭐했어요. 불고 보라고. 거북도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날이 왔어요. 누림보 거북아,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야. 토끼와 거북은 나란히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땅, 출발!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산 꼭대기에 꽂아둔 하얀 깃발에 먼저 닿는 쪽이 이기는 거였지요. 깡충깡충, 껑충껑충. 토끼는 신나게 앞서 달렸어요. 엉금엉금, 느릿느릿. 거북은 처음부터 뒤쳐졌지요. 나무들아, 풀들아, 안녕. 지금 느림보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토끼는 종알거리며 쌩쌩 달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얀 깃발 가까이까지 이르렀지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거북의 모습은 아무리 둘러봐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거북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볼까? 토끼가 손으로 동그랗게 망원경을 만들어 둘러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시시하고 재미없어. 시원한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토끼는 나무 그늘에
설썽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금세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한편 거북은 조금도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 되었지요. 그제야 거북은 토끼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토끼 녀석, 빨리 달려가더니 여기서 자고 있군. 나도 좀 쉬었다 갈까? 아니야. 나는 느리니까 쉬면 안 돼. 온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거북은 쉬지 않았어요. 엉금엉금 느릿느릿 거북은 높디 높은 산 꼭대기까지 남은 힘을 다해 열심히 기어갔어요. 거북이 산 꼭대기에 하얀 깃발에 다다를 때쯤 토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런, 벌써 해가 지고 있네. 거북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토끼는 주위를 살피며 요리조리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거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역시 드림보야. 아직 여기까지도 못 왔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산 꼭대기에서 거북이 하얀 깃발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요호! 내가 이겼다! 내가 저 느림보한테 치다니! 깜짝 놀란 토끼는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고 말았답니다.